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는요. 바로 젊은 사람도 방심하면 안 된다입니다. 혹시 메르스 사태 때 감염자 가운데 40대 이하가 38%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한폐렴 사태에 있어서 간혹 나는 면역력이 강해서 괜찮아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면역력이 약한 것보다는 걸릴 확률이 낮긴 하지만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처음 겪는 변종 바이러스를 접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한폐렴 또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면역 체계가 교란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겨서 중증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면역력이 약한 분에게도 잘 걸리지만 젊은 사람들도 잘 걸린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4위는 뭔가요? 네,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바로 병문안은 꼭 필요할 때만 가기라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격리된다면 병문안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병문안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 상황 때 감염의 92.5%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한폐렴 의심 환자 역시 병원으로 점차 모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염병 확산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체 병문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특히 노약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메르스 때 그랬잖아요. 병원 내 감염이 많이 이루어져서 맞아요. 이게 아, 네, 일상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병원 내에서 이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도 약간 병원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가는 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뭐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잠깐 내원하셨다 갑자기 옮는 경우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네. 병동 안에 메르스 때 메르스 때. 네, 메르스 당시에는 그 병원 내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어요. 의료진이 또 2차 감염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자, 근데 뭐 경험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도 네. 네, 갑자기 뉴스가 돼버렸네요. 네. 저 다음 순위 뭔가요? 네. 네. 네, 계속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바로 재채기는 팔꿈치 안쪽으로 하기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기침하는 네. 입을 손으로 막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한폐렴이 타액으로 전염되는 만큼 기침과 재채기는 팔꿈치 안쪽 소매해야 하는 것이 기침 에티켓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손바닥으로 기침하는 입을 막고 난 다음에는 타인과 악수를 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네. 때문에 혹시라도 기침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지적해야 한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신종 코로나가 이 기침에서 나오는 뭐라고 하죠? 비말? 그걸로 다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침할 때 네.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기침을 하면 약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보균자처럼 보게 그래서 저 스스로도 기침할 때 이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 시간 한 번 더 이 기침 예절을 이 취준생분들께 좀 자세히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침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네. 팔을 이렇게 듭니다. 네.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너무 슬로우 동작이에요. 원, 투, 쓰리, 아치, 포. 아니 근데 일단은 기침을 할 때는 진짜 예. 애치 애치 이렇게. 탱수도 애템 애템 하잖아요. 탱수도 요즘에는 그냥 애템 애템 해야 돼요. 아, 탱수도 그렇게 하네요. 네. 탱수 옛날에 애템 애템 하면서 막 춤췄었잖아요. 아 근데 요새는 애템 애템 한대요? 아, 그렇진 않아요. 팔이 짧아가지고 거기까지 못 간대요.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는 기침할 때 죄송합니다. 팔을 들고 입을 가려달라는 거. 애치. 네, 이제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 2위는요? 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바로 마스크는 꼭 쓰다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 품귀 현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쓰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서로를 지켜주는 상생의 징표라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타액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은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스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게 마스크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회용 마스크, 뭐 천 마스크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 KF 등급이라고 해서 발사가 높을수록 네, 그게 이제 80 이상이 돼야 좋은 마스크다. 근데 뭐 94 이렇게도 되는 게 많이 통용이 되는데 맞아요. 그건 이제 좀 미세먼지에 특화된 거라서 네. 굳이 94까지는 안 써도 된다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기성이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80 네. 정도 쓰시면 좋다는 얘기. 네. 그리고 마스크 웬만하면 좀 큰 거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왜요? 작은 거 쓰면 얼굴 너무 커 보여요. 갑자기? 미용적인 목적.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스스로 네. 개인적 약간 좀 그런 거. 취향이. 네. 네. 마스크 썼는데 막 얼굴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근데 자괴감이, 여러분 예.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워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진짜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가 네. 작든 크든 일단 쓰는 맞아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쵸, 역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또 뭐 네. 어떤 얘기가 또 마스크를 벗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부터 이렇게 벗어야 된다는 거. 이 앞에, 앞에를 건드리면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손을 건드리면 이게 묻기 때문에 귀 뒤로 이렇게 벗고 버리고 손을 깨끗이 그 30초 동안 아기 상어 노래 부르면서 맞아요. 네. 아빠 상어쯤 되면 이제 그만 씻어도 된다. 할아버지 네. 아니었나요?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상어쯤 되면. 예예. 예, 그러니까 예. 마스크는 정말 꼭 쓰시고 굳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맞아요. 꼭 쓰고 다니시는 네. 게 마스크 좀... 많이 구매해 두셨나요, 두 분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사놓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집에 있는데. 네. 사실 뭐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되도록이면 버리기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버리는 게 좋고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안 쓰는 것보다는 재사용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아, 네.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네. 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 네. 실외 길거리보다는 실내 같은 곳에서 꼭 쓰고 있는 게 좋대요. 실내에서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사람이 가게 많이 모이는 이런 그런 데서 장소에서 왜 길거리보다는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더 전염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이렇게 튕겨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사실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많이 맞아요. 가시잖아요. 카페, 뭐 지하철 아니면 뭐 학원 이런 데서 좀 개인 위생에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다른 분들보다도 그래서 좀 강조를 했고요. 네. 1위 뭘까요? 네, 바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손을 자주 씻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물만 보면 손은 씻어라라는 손 씻기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유행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손만 씻어도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30%가 저하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흐르는 물로 비누를 사용을 해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자주 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손 씻기 진짜 잘하시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은 소독제를 통한 방역이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을 보고 있는 만큼 틈틈이 손 소독제를 발라준다면 네. 더욱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영상에 나왔지만 정말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 끝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아래 위 다 씻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수 씨는 잘 씻고 계신가요? 저도 진짜 최대한 방금 나왔던 말처럼 물만 보면 일단 손을 씻으려고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전도 야외 중계를 나가야 되니까 또 상대적으로 뭔가 좀 그런 위험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고 손을 자주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FD분이 마스크를 쓰신 것 같아요. 아까 실내에 있을 때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원래 쓰고 계셨습니다. 원래 쓰고 계셨습니다. 네. 관심을 주변에 좀 가지시기 바라고 네. 우리 나연 MC도 손 좀 잘 씻어야 될 텐데 아 저는 요새 잘 진짜 잘 씻어요. 아, 그래?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은근히 아까 영상처럼 씻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꼼꼼하게 그냥 한 30초는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30초, 50초까지 씻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오래 씻는 거 오래 씻는 거 어려워요 사실. 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간, 맞아요. 화장실에서 교육실은 잘 씻어요? 저 잘 씻죠. 근데 저는 급하게 오느라고 오늘은 좀 못 씻었어요. 못 채워야지. 아, 이러면 안 됩니다.